꿈을 향한 열정을 펼치는 충북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직종별 입상자들은 충북 대표로 오는 9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충북공고와 서원대학교 청주커피교육학원, 청주맹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등 부대 행사를 생략하고 전국대회 참가 선수 선발을 위한 기능 경기대회 중심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참가자가 많이 줄어 제과제빵, 컴퓨터 활용 능력, 바리스타 등 18개 업종에서 기능 보유 장애인 126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충북에서 금상을 타신 선수들을 좀 훈련을 좀 강화해서 훈련비를 좀 줘가지고 그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금상을 타서 취업도 되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북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종별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고 금메달 입상자는 오는 9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지체장애 4급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커피숍이나 하나 해볼까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통해 우수 기능 장애인이 많이 발굴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